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암호 입력하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이 2점씩이고요.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조정의 셀 병합. 가로에 가셔서 가운데, 세로에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탭에 가셔서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바탕체를 찾으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바탕체 크기가 17인데 없으세요. 그럼 직접 17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굵게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바탕체 크기 17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4부터 A7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5부터 A12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죠? 채우기 3개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D4부터 G11까지 선택합니다. 숫자 뒤에 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셀 서식,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십니다. 그 다음 현재 입력된 숫자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넣으시고요. 점이라고 넣습니다. 물론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점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H4부터 H11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샵 위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G슬래시 표준 이 상태에서 윗자를 입력하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가해 보셨고요. 다음은 H11셀 선택하신 다음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1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셨던 메모 상자가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H11셀 다시 선택하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 갑니다. 그 다음 자동 크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메모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줄로 표시가 된 이유는 제가 아마도 좀 더 스페이스를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A3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에 가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요.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결제란에 작성된 데이터를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제란 시트에 A1부터 D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라고 있습니다. 복사를 먼저 하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오셔서요. E3셀을 클릭하시고요. 홈탭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그림 형식으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는 결제란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해 놓으시면 예 기본 작업 다시 3번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입니다.
구분이 외국어고입니다. 보통 문제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문제에서는 구분과 외국어고를 직접 입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12셀에다가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13에다가 외국어고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는 dsum과 sum 함수를 통해서 외국어고의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집 일반 전형의 데이터 합계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13셀 선택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에 dsum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함수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2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일반 전형에 가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조건은 구분이 외국어고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구하겠습니다. 값의 퍼센트가 나온 거는 미리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슬래시 일반 전형의 전체 합계를 통해서 나눠주고자 합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일반 전형이 입력된 D3부터 D10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전체 일반 전형에서 외국어고에 합격한 데이터에, 아니, 외국어고에 해당한 데이터 일반 전형은 86%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렌탈 기간이요. 3년 이상인 데이터에는, 이상이면 장기 월 사용 금액을 사용하고요. 3년이 안된 데이터는 일반 금액을 월 사용 금액으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등호 넣으시고요. 등록비가 있습니다. H3셀 더하기 12 곱하기를 한 다음 월 사용 금액을 넣었는데 3년 이상이면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면 일반에 해당한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다음에 if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식에 가셔서 논리에 가서 if를 갑니다. 그 다음 렌탈 기간이 있습니다. G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장기에 해당한 데이터의 값을 활용할 거고요. 3년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일반에 해당한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J3, I3 각각 넣어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호회 회원 명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함수는 데이트와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D17셀 가셔서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데이트가 있습니다. 연도를 함수는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라고 MID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B17셀 선택하고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월에 가셔서는 마찬가지로 미드 함수를 넣으시는데 가로 여시고요. B17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데이도 미드 함수를 통해서 B17셀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물론 미리 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안 되어 있거나 작업하시고 실수로 삭제하신 다음 다시 서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하시면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YY 년한칸 띄우시고 MM 월한칸 띄우고 DD1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한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요.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단, 초 단위는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hour, minute, time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함수, 이제 식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17셀 클릭하시고요. time 함수 넣겠습니다. 수식 탭에 날짜, 시간에 time, 시간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hour는 HOUR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좀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H17셀에서 시간을 추출하겠다. hour H17이라고 넣으시고요. Minute에 오셔서 출발 시간에 분을 추출합니다. MINUT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H17셀에서 분을 추출하신 다음에 그다음 소요 시간에 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도합니다. 도하기 가로 여시고요. 정류장 개수 곱하기 그다음에 소요 시간당 정류장당 소요시간 분을 곱해서 미니츠에다 더해줍니다. 10시에 출발해서요. 그 다음, 물론 이제 10시 30분이면 두 번째 미니츠 함수를 통해서 30분을 구했겠죠. 구한 값에다가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시간. 열정거장을 지나는데 3분 정도 걸렸다. 30분을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 초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초 단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발 시간에 그다음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한 결과가 도착 예정 시간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품목명을 이용해서 품목명 오른쪽에 단가표가 있네요.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품목별 단가를 곱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단가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D27셀 선택하시고요. 수량 곱하기 그다음 VLOOKUP을 통해서 찾는 값은 품목명 B27의 값을 오른쪽에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의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고 넣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넣으시거나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값을 구해놨는데요. 문제에서는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요.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 연산자를 통해서 원자를 붙여라. 그럼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 D27셀을 선택하시고요. M% 하신 다음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열고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 계산, 차량 금액, 인도금, 할부 원금이 있고요. 연 이율은 7.5%, 상환 기간은 36개월로 했을 때월 납입 금액은 46만 6,593원입니다. 오른쪽에 표는요, 상환 기간만 달라졌다 했을 때월 납입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F3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이 입력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B8셀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 E3부터 F16까지 선택합니다. 보통 데이터표가 행과 열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열 하나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값을 표시하고자 한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수식은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행은 없습니다. 열만 있고요. 열은 상한 기간입니다. 기간은 B7셀에 있네요. B7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상한 기간에 따른 월 납입 금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정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B14셀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A 위쪽에 가셔서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불량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매출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름을 정의하신 다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4와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시나리오 이름, 매출,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셀은 B14부터 B15까지 확인. 값의 변화는 이익률은 30%로 0.3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30%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불량률은 2% 또는 0.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2%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매출 이익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15%, 그다음 4%로 수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시나리오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어떤 데이터, G13셀에 있는 매출 이익 합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평균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E13부터 H13에다가 평균을 구하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자동합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E13에다가 Average라고 입력하겠습니다. AVRAGE 입력하고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4부터 E12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평균값을 구했다면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다 구하셨고요. 구했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에 가시면 오각형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오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가 J3부터 J5입니다. J3셀부터 시작하셔서요. 3, 4, 5 영역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합니다.
오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요. 평균을 선택하시면 돼요. 평균값을 만약 지웠다, 구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매크로 기록 작업을 하시는데요. A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예, 테두리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두 번째 서식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배지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J7부터 7, 8, 9 영역으로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신 다음 기록하셨던 서식 매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부분 점수가 각각 5점씩 해서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에 목표액과 달성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나머진 지우시는 방법이 있고요. 영업 일부에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는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데이터를 범위 선택을 수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기존 차트 데이터 범위가 깜빡깜빡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영업 일부의 목표액과 달성액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사업명 김종훈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목표액과 달성액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홍태수와 목표액과 달성액, 다시 영업 일부에 해당한 오정환부터 김남진의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오류가 났다, 범위가 범례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정환과 김남진 제가 선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새롭게 데이터 범위 지우시고요. 사업명 김정훈 목표액과 달성액, 다시 홍태수 목표액과 달성액, 오정환 목표액과 달성액, 김난진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가 잘못됐을 때는 그냥 전체 범위를 지우시고요. 새롭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의 종류, 달성액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목표의 달성액이 지금 차트와 좀 다릅니다. 문제 제시한 차트와 좀 다릅니다. 이럴 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시면요.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행렬 전환 해주시면 아까와 문제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 이제 바뀌어져 있죠. 행해가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열해가 목표일까 달성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작업하신 다음에 좀 다르게 나왔다 하시면 행렬 전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달성액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요. 꺾은 선형에 가신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또 하나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그 다음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레이블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선택하신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영업 일부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축 제목이 있습니다.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목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달성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축 제목까지 작업하셨고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셨고요. 다음 목표액에 김남진의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김남진 한번 다시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이제 네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가입니다.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은 조금 이따 작업을 하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목표액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글꼴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울임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범례에 대한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차트를 선택하고 약간 움직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바깥쪽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차트는 각각 부분 점수가 있고요. 차트에서 힘들어하시는 것은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겁니다. 항상 안 되시면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새롭게 지우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